유기감을 한 배 실려서 육지 가서 팔면은 돈으로 한 배 실려서 온다고 그 말이. 오. 여기서 나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누가 죽을까? 속삭이네 자연스럽게 조금은 수줍은 듯한 그 눈빛이 좋아. 서귀포시의 중산간 마을 토평동입니다. 감귤이 노랗게 익어가는 수확의 계절인데요. 주렁주렁 매달린 감귤만 봐도 마음이 풍족해지는 겨울의 초입. 올 한해 농부들은 이 결실을 맺느라 얼마나 또 많은 땀방울을 흘렸을까요? 보세요. 이 알록달록한 귤. 이 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을 분들을 바쁘게 하고 있는 제가 있는 곳은 서귀포시 토평동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토평동뿐만이 아니라 전 도에서 이 귤을 수확하느라 바쁜데요. 그 귤밭 사이사이를 걸으면서 토평동 사람들의 새콤달콤한 귤 같은 또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내린 비로 마을 풍경이 한층 더 촉촉한 날. 감귤처럼 진하고 향긋한 이야기를 만날 생각에 마음도 설렙니다.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삼촌! 안녕하세요. 네, 조잘조잘입니다. 탁 만나졌다, 예. 어디가 아유. 점수가? 아, 나 저 장애가 좀 나왔다. 뭐 이재변 이래 또 들어오는 거. 아, 이재변 다시 여기 집 여기가. 이거 집. 아, 내가 우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집. 삼촌이 우리 집 주인이실 거야. 야, 어떤 게 이렇게 멋진 집에. 이거 자식들 만 예쁜 거 하나냐. 나 혼자 살. 여기 이 큰 집에 뭐 잊어버렸나 없대가 삼촌. 아니야, 핸드폰 안 가져라. 핸드폰 가져라 가게 마시. 아이고 집 너무 예쁘다. 삼촌 핸드폰 가지고 올 동안 여기서 기다려야지. 집이 너무 예뻐. 뒤에 이렇게 쑥대나무 딱 있고 이 동글동글 보세요. 이 디자인 센스. 밑감이가 오래된 거 있는데 이거 뭐가? 밑감 맛이. 아 이거 또 뭐를 주제나 하시면 누가 괜찮을까? 이거 막 오래돼네 오래돼요. 삼촌 나 조금 집 들어가 봐도 될까? 응. 할아버지시겠다 예 삼촌. 아 그 우리 한갑 때 찍은 저 칠순에 찍은 거 돌아가셔. 언제 맛이? 3년 됐어 3년. 아 3년밖에 안 됐구나. 우리 하루방이 놈이 보증하자만 망해보나. 예. 여기 놈이 뭐 비록 와 사는 거. 아내도 오래된거라도 가져다 아이고 괜찮은데 진짜요? 혼자라 먹어지지도 아니고 김다 이거 오래돼요. 걸음먹네 찍는 분들하고 이거 같이 먹읍시다. 아이고 삼촌 5일장 아, 가야지 이제 심심한 아내 가근에게 그럼 5일장 때마다 가시는 것과 아니. 삼촌은 귤농사 안 하셔 마시? 아이고 귤농사 지금 저지나 농사 일 못해요, 늙으나. 아, 일할 필요도 없어. 이제 그냥 노는 것이 일이라구나니, 삼촌. 좋다, 좋다. 노는 것도 잘 놀아주면 좋은 거. 삼촌이랑 그럼 기념사진이랑 한 장 찍어, 나도. 나 꽃이 사진 찍어줄 거 보겠어. 참 오래 살고. 삼촌 봐봐요, 너무 예쁘잖아. 다른 때 볼 땐 이런. 카메라 못 끄고 이만 봐요. 당연하지. 테레비에 카메라가 안 나오는데 지금 카메라가 눈앞에 이신한 그것이 신기해요. 삼촌 그러면 한평생 귤농사를 지으신 거 맞지? 귤농사 짓다가 놈이 보증에 망해구나 다 넘어가구나 하네. 그저 이 녀석은 안 되고 놈이고 허래된겠지. 아. 막 속상하셨겠다 그때. 속상하다도 못했지 병났지. 이 화가 여기 있어서 오르도 오늘이도 아니고 뭐 막 커다니 그 한 2년 지나나 없어졌네. 견디는 게 그것이 약이. 아무래도 아기들 먹이고 그땐 젊은 시절에 난 일을 해 먹은 살았다 해요. 놈이 일이라도 생기고 쾌가나네 그것이 없어졌네. 삼촌 자식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몇 명 자식? 자식? 나 자식 토평서 1등. 우와, 토평서 1등? 신남네, 신남. 이렇게 작은 몸으로 10명을. 저거 켜놓고 맞아.
두 어깨를 짓누르는 힘겨운 세월이었지만 열남매를 위해 기꺼이 삶의 무게를 견뎠습니다. 버스 왔다. 삼촌 천천히 걸어댄 깁서에. 고맙다. 아이고 친절한 버스 기사님 가까이도. 안녕 삼촌. 동백꽃도 피었어 이제.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이 집은 되게 왁자지껄하네. 엄청 바쁜데, 뭔가?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일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호금영 인사라도 드리고 들어오세요. 가까이서. 와. 예, 안녕하세요. 아니 밖에서부터 왁자지껄 소리가 막 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야, 귤 이제 수확이 다 끝나신 거 맞지? 예, 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조그만 것이면 그래도 아버지 농사 지은 거라 휴일이라서 와서 사장님은 저기 앉아 계시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아이고 저도 지나가던 삼촌이 귤 주셔서. 드릴겠지. 빈손으로 귤을 드릴 수도 없는 놈이시고. 어떤 관계세요, 다? 제부, 아, 여동생. 네. 네, 큰딸이에요. 큰딸, 큰 셋째 딸. 셋째 사이. 가수는 있었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임대주고 마당 앞에 있는 걸 임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15그룹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절로 나서 노약도 안 쳤어요. 보세요, 이게. 왜 안 친 거예요? 노약도 안 치고 이거는 유기농으로 해서 지인들한테 제가 아, 그렇게 나눠주시는 아니요, 용으로? 절대 안 나눠줘요. 팔아야 돼요. 그것도 나눠줘요. 돈 벌어야죠.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나. 다리에 멍이 엄청 들었어요. 빌박스에 부딪혀가지고 여기다 멍이 막 이렇게 4일 동안 교직했을 때 멍 한 번 안 들었는데 3일간 귤 따면서 다리에 멍이 다 들었어요. 아 진짜. 3D야 3D. 올라가서 네, 네, 우리 할아버지랑 얘기 좀 네, 하고 올라가세요. 가야 되겠다. 삼촌. 네. 저 여기 좀 앉을게. 그때 그럼 처음 귤 났을 때는 막 먹어보고 싶어도 귀해서 먹지 못하겠다. 밭이 한 관을 팔면은 고구마 25관을 사다가도 남아. 밭이 한 관하고 고구마 25관을 바꿨다고요? 그래, 우와. 우리는 그걸 진짜 많이 아는데 후배들은 그걸 모르죠. 몰라. 절대 모르죠. 몰라요. 일기를 내가 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날 9월 1일 날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도 간밤에도 썼어. 간밤 오늘 밤에도 나 만난 거 일기로 쓰시겠네. 그렇지. 그럼. 아주 고운 양반이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를 쓰신 거야? 하루도 안 빠졌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쓸 것이면 이렇게 인터로게이션 마크를 하나 해도 일기장을 펴놓고 글 쓰는 걸 좋아하시네. 점 하나 찍고 해서 닫고 잠을 자는데 그게 10년 후에는 보면은 아이고 그날 밤은 내가 술을 많이 먹었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뭔가의 흔적은 남기면서 한평생 살아오신 거네 그러면. 그렇지. 68년 동안 써온 일기장은 모두 63권. 감귤 영농 1세대인 할아버지의 일기는 감귤 역사 자료로도 가치가 커서 지난 9월에 모든 일기장을 감귤 박물관에 기증했다는데요. 책으로도 할 수. 와 삼촌 일기장 나온다. 남의 일기장 보면은 이거 안 되는데 봐도 되겠죠. 삼촌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음이 정상이 아니다. 며칠 전부터 내 마음이 정상이 아니다. 저는 로망하고 남편인 나는 온전치 못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오 삼촌. 나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이 젊은 때 쓴 일기장에는 글씨도 활발하게 이보다 몇 배 잤었어. 네가 늙어 나서 그러니까. 요즘 일기장엔 온통 아픈 아내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일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몸과 마음을 다잡는 힘이었다고 하는데요.
쌓이고 쌓인 그 장구한 그 오랜 세월 그것 때문에 이게 탐이 나고 또 봤으면 하는 건데 나도 그 이거 하나 쓴 거는 후회는 없어. 나도 하나는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후회 없는 후.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오지 마시고 삼촌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배웅도 받고 진짜 행복하네. 이제는 점점 잊혀가는 오래전의 기억들. 지금은 희미한 흔적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악주악하는 주마씨 토평동에. 들어와서 구경. 오예 당첨. 막 목말라신 뒤 삼촌 잘 됐다. 아침에 비 하고 난 게 이슬 전에 못 간. 내일도 또 올 건가 비? 몰라게 성과리 갔는데 안 와가나. 예. 기다리는 중이 쭈비쭈비 마저리랑. 삼촌 같이. 여기 집 잘도 넓은 집이다 얘. 와. 우와 아유. 그냥 막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나무에서 톡톡 뜯어당 먹으면 되는 거. 어. 삼촌 이거 나가 가 나가. 예. 톡톡당 그때그때 먹고 잘도 부자다 얘. 아까도 노무현 집 명품 아 감 하나 먹고 싶다 했신디 아들이랑 딸이랑 전화해봐도 아무도 안 받아. 기다리는 사람은 안 오고 이상한 아이가 오고. 난 유감설이 성과리도 간 다채신가 지금 하는 중인데. 너무 맛있게 생겼다. 먹어요.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예. 저거 빈절도 담아주고 갖고 가. 진짜? 어. 그럼 딱 세 개만. 아니 다 가진 거야. 다는 필요 없어요. 나눠서 먹으라고. 혼자 다 먹으리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온 거 아닌데. 사실. 아 이거 얻어먹긴 거 얻어먹게 이거 마당 앞에 있으니까. 그 대신 나도 뭐 하나 해줄게요. 뭐 딸 찾아올까? 어. 걱정되면. 전화해줘 좀. 예, 내가 전화해볼게. 딸도 전화해도 안 받고 아들도 안 받고. 몇 시에 나갔는데? 아침 새벽에 벗기 전에. 지금 일나신가? 아니라. 왜 안 받나? 이러면서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성가당에서도 막 궁금한 거 아니 지금? 어, 지금 막 궁금이네. 한번 가볼까 마씨? 응. 사탕 가게. 아들이 아침에 갔다는 마을 감귤 선과장. 과연 연락이 안 되는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 우리 아들 어디 갔다? 가. 가서. 어디 마 어디 가지? 조금 전에. 전화 해봐도 전화도 안 받아. 3분 됐어 간다. 아이고 3분 되시면 어긋나신 게 다시 가야 돼 이제. 이거 진짜 금? 이거 진짜 금? 아, 안녕하세요 주인공이다 주인공. 전화 해봐도 안 받고 그래. 작업하니까 못 받았지. 걱정 안 할 수가 있어? 걱정 맙석에 다 큰 어른인데. 다 큰 어른도 무슨 일 나지 카빈 걱정이. 어머니 마음이 그런 거구나 해 삼촌. 빨리 삼촌 여기 보면 다 빠이빠이. 시청자 여러분도 빠이빠이 해보라. 여러분도 빠이빠이. 다음 주에 또 보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농부의 정성으로 노랗게 연근 감귤. 그보다 더한 정성으로 길러낸 농부의 아들과 딸들. 감귤이 익어가는 토평 마을엔 깊고도 넓은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촬영날도 아니고 촬영 전날에 이렇게 저를 부르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부르신 거예요? 내일 저희가 촬영할 아이템에 대해서 미리 진석 씨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갖고 이렇게 먼저 왔거든요, 저희가. 아~ 삼촌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직 시간이 다 안 된 생이라 지비강 밥 먹어 오민 딱 어머니네 나올 시간 될 거 닮아. 테레비 보나 요새 나는 식재료도 초주로 댕겨온 게 많은.
하늘이 준 오곡 중이 지일로 늦게 되는 곡석이 무신 건 줄 알았을까? 지일 냉중에 되는 곡석? 케미, 무신 건 거? 아이고, 모멀마 씨, 모멀. 아, 겉동 모르면 옷동 조절을 댕겼을까? 옛날 하늘나라 옥황상지 매누리 자청비가 있었수다. 자청비가 하늘나라에서 살당 땅으로 노려올 때 옥황상제가 다섯 가지 곡석을 조신디 그걸 고정 땅으로 노려왔주마시 겐디 그 시들 삐젠보난 오꽃 모모리 여신거라. 하, 분명히 이리 고치다 마신디 하늘나라의 나동 아저신가? 개난 또시 하늘나라에 올라간 고정오당보난 삐어야 홀 때가 지나본거주마시 걔도 오똥어여 그때 살아도 삐어사주 경호당보난 모머리 오곡 중에 지일로 늦게 삐곡 지일로 늦게 거두게 됐지 마시 알았을까? 박희냐? 몰라신디? 잠깐만 그러면 피디님 내일 저희가 촬영하러 가는 식재료 주인공은 모멀 메밀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모멀이고요 내일 촬영하는 게 메밀이니까 이렇게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꼭 열심히 공부해서 오셔야 돼요 꼭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뭔가 메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제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선생님도 파이팅! 파이팅! 오늘의 식재료 메밀을 찾아 안덕면 서광리로 간 진석 씨 요즘 메밀 수확이 한창이라는데요 어 삼촌 안녕하세요 어때요 완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제가 메밀을 좀 얻으러 왔는데 아이고 잘 왔죠 아 잘 왔어요? 어 메밀을 하영 남신디 네 하영 남에는 뭐 오늘 그래도 공짜로 못 주죠 아이고 맞죠 그러나 이제 요즘은 다 이제 기계로 네. 다 수확하니까 네. 뭐 크게 뭐 할 일은 없고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했는데 요즘은 베는 것부터 탈곡까지 기계가 거의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촌 제가 제주도가 메밀로 유명한 걸 아는데 정작 제가 메밀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가을이면 또 하나의 제주 풍광을 안겨주는 메밀 꽃밭은 본 적 있죠? 메밀 꽃에서가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예. 꽃에서 이렇게 검게 봤네요. 아, 이 흰색이 꽃 메밀꽃 꽃이 이 검게 이제, 검게 이제. 이 알갱이가 이제 생기면서 아~ 이 메밀로 되는 거. 그러면 봐봐요. 네. 이렇게 싹 훑어가지고 네. 싹 비비면 네. 이게 메밀. 이 메밀 알갱이가 껍데기 까면 네. 속에 이제 알갱이가 하얗게 있어요. 오, 네. 요게 먹는 거고 밖에 있는 거는 껍데기. 아~ 우리 몸을 껍데기는 네. 그냥 잠잘 때 여름에 네. 그 백여행인의 잠이 이렇게 시원하고 전부 다. 아, 예, 알아. 어릴 때 그 저도 그게 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할망들이 이거 보면 딱 백여행인의 몸을 껍데기로 네. 베개도 해주고 백여행에. 맞아. 몸을 껍데기로. 우리도 어릴 때 추억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주 사람들과는 특히 친근한 곡식인 메밀. 그랬죠 기계에 던져볼게. 네. 이거 훅도 잘 털어보고 막 거지 그러면 안 좋아하네. 아. 각 구석이나 돌담이 있는 곳에는 기계가 갈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거기에 자란 메밀을 그대로 놔둘 순 없죠. 기계가 가기 힘든 구석에 메밀 한 포기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꺾습니다. 요들도 취하다. 아, 네. 이거 요거는 뭐 그래도 저 위에. 아, 요 가까운 길에 갔다 와. 수확기에 돌이 걸리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밭에 있는 돌들을 치워줘야 한다네요. 어이 조케야. 네. 아유 고생하신데 왕이래 이거 간식 먹으라. 아 참. 그래, 이거 빈떡 아닐까? 어이구 이거 빈떡. 우리 이거 우리가 직접 이거 만든 이거 저 메밀로 해내 이거 만든 이거. 삼촌네 메밀로 해내 만든 거.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아 진석 씨. 예. 오늘 일 충분히 하신 거 맞아요? 아이고 오늘 고생이신데 그냥 고생이신데 네. 먹어라 그래. 아 이렇게 하면은 네. 너무 일을 안 한 것 같아서 네. 퀴즈라도 하나 풀고 맞추면 먹을게요. 아 그럼 못 맞추면 못 먹어요? 어 저희가 먹을게요. 피는 오늘은 뭐 제가 뭐 메밀 공부 좀 해왔으니까 뭐 충분히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퀴즈 충분히 맞출 것 같아요. 문제 주세요. 렛츠고. 네 고렵 네. 고려 이제 고려로 가요? 네 좀 멀리 가서. 네 고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이쿠야 이거 어렵다 이거 삼촌아 나는 잘 모르려고 아 삼촌한테 힌트 좀 어쩌나 힌트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제주 사람들은 메밀과 이것을 함께 먹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밀에 들어가는, 메밀 요리에 들어가는 음식을 어떤 식재료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육 아닌가요? 유숙이도. 아니. 이게 삼촌이 2주 전에 제가 또 이거를 갖고 와서 잡으러 갔다 왔거든요. 아, 자방관? 맞아. 뽕! 아유, 삼촌 말이 맞았었네요. 아이고, 그래도 늘 고생했는데 늘 먹으라게. 아유, 저 빨리 먹어보자. 그럼 내가 먹은 거 어쩔 수 없어. 아, 이렇게 돼 석강 먹어야 이 몸이 좋아. 진석 씨 오늘 삼촌 덕에 새참도 드시네요. 이럴 때는 그래도 한잔 따라보고. 네, 이럴 때는 막걸리 한 잔에 또 여유를 즐겨야 돼. 고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탈곡까지 해야 밭 작업이 마무리되는데요. 아무튼 이거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일이 무사히 거기 수암심인 게 이거 보면 아직 젖으시네. 젖이고 네. 이 찌꺼기 달라고. 이거 다 걸러내 형. 꼼딱하게 얘기네. 말력이네 이제 가야 된다. 거민 끝난 거 아닐까? 아니 이제 이거 잘 말린 다음에 그 가공 공장에 이거 가루도 빼고 쌀도 만들고 그래 이제 가공 공장에서 보낼 거. 밭에서 수확한 메밀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가공 공장으로 가봤는데요. 아까 제가 메밀밭에 갔다가 이곳에 가면은 메밀가루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잘 오셨네요. 주민들이 수확한 메밀을 가루와 쌀로 가공하고 있는데요. 메밀을 크기별로 구분해 각기 쓰임을 달리한 가공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크기별로 이렇게 나눠져. 삼촌. 예. 근데 이 크기로 선별했다고 하는데 눈으로 보면은 뭐 차이 없는데. 그렇지. 네. 제가 한번 보여 줄게요. 이게 제일 붉은 거고요. 네. 이게 몇 단계 밑에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차이 나요? 예. 크기가 많이 다르죠. 네, 엄청 차이 나네요, 이게. 예. 이 작은 거는 꼭 저를 닮았고 네. 이 큰 거는 꼭 진석 씨를 닮지 않았어요? 네, 맞네요. 딱 정확히 두 배 차이 나는데. 네, 두 배 맞습니다. 맞네요. 크기별로 분류가 되면 메밀쌀로 만들기 위해 도정기로 옮기는데요. 삼촌 이거 어디 놔요? 아, 여기. 아니요.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아, 여기요? 예. 그냥 부을게요. 예, 부으세요. 천천히. 흘리면 안 돼. 예, 흘리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죠. 오. 메밀 껍데기는 벗겨지고 알맹이만 도정돼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신기하게 껍질이 벗겨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 이게 그러면 이게 쌀이에요? 예, 예, 쌀이에요. 이제부터는 먹어도 되는 거죠. 저 먹어도 돼요? 예. 이렇게 씨가 된 겁니다. 아. 실상수 이건 뭐예요? 얘는 옛날에 쓰는 는쟁이라고 해서 옛날 전먹 만들어 먹었었어. 예. 이 는쟁이는 이제 다시 한번 가공을 해요. 이렇게 채로 치고 이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요. 가서 범벅 만들어 먹구나. 아, 옛날에 예, 옛날에 동네 어르신들이 이거를 갖고 와서 쳐서 자기 음식회 할 때 또 드세요. 옛날에는 이런 상품은 잘 먹지를 못했거든요. 팔기가 바빴고 그렇죠. 그래서 남은 걸로 는쟁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범벅을 만들어서 먹었었어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옛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치. 이제 메밀 가루를 만들 건데요. 담겨져 있어요. 꺼내볼게요. 네, 이렇게 메밀 가루가 돼서 나왔습니다. 전국 메밀 생산량의 한 43%, 그러니까 40% 이상이 제주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렇게 많이요? 예. 강원도로 가서 이제 가공이 되어서 팔리다 보니까 그게 제주 메밀이 아닌 강원도 메밀이 되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제주도에 가공장이 별로 없긴 없어요? 옛날 방식의 가공 공장들은 있고요. 네. 이런 그 최신의 가공 공장들은 지금 들어서면서 제주 메밀을 생산해내는 그 공장들의 첫 단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조금이나마 점차적으로 가공 공장들이 이제 좀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한 건가요? 예, 그렇죠. 제주 메밀을 제주도에서 이렇게 가공하고 또 상품으로서 이제 만들어준다는 게 너무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가루 좀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메밀가루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원 플러스 원으로. 네,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식재료 얻는 데는 성공했고 이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봐야죠. 교수님, 네. 제가 오늘 메밀가루를 구하고 왔는데 이 메밀가루가 되기까지가 엄청난 그 공정 과정이 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메밀가루가 있는데 여기 곡괭이랑 이건 뭐예요? 이건 처음... 피디님, 이거 왜 있어요? 오늘 메밀 수확을 하러 갔다 왔잖아요. 네. 아무래도 다 기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진석 씨가 하는 일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메밀 제가 도와주러 왔 일손 도와주러 오긴 했는데 진짜 이게 너무 할 게 없는데 이거 뭐 옆에 구석탱이에 있는 이 메밀들은 이 안에 넣는 것밖에 지금 도와줄 게 없어서 우리 삼촌 너무 미안해요. 이거 메밀을 가져가도 되는 건지. 그래서 요리는 원래 오늘 다 교수님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긴급하게 네. 그 진석의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별을 선택할게요. 신중하게 이런... 선택하세요. 네? 잠시만 바로 교수님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럼 저는 교수님을 믿고 네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요리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왜요? 그 첫 번째 아까 오른쪽 문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미 요리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어요. 오른쪽에서 음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오른쪽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요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네,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아무 말 대잔치 아닙니까,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건 그렇네. 보는 씨 오셨는데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어느새 제가 일을 하고 있네요. 오늘 제가 그 집에 가야 되는데. 아, 네. 네, 그리고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첫 번째 요리가 네. 그 아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걸 선택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네. 요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택을? 했습니까? 했다기보다는 이건 거의 뭐 강제 집행 같은 느낌인데 무튼 간에 할게요. 첫 번째는 제주 향토 음식인 모멀 조백인데요. 예전에는 네. 산모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네. 낳으면 이걸 이 미역국을 먹는 건 기본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요 미역국에다 꼭 이거를 넣어가지고 국을 끓여 먹었다고요. 뭐 이거 해봐요 결국. 메밀 아닙니까? 너무 쉽게 맞춰가지고 네. 깜짝 놀랐는데 아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오늘 주제가 메밀인데 우리 아무튼 간에 메밀을 넣고 그래서 그 미역국을 끓여서 먹었는데 네. 이거는 꼭 밥 때만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수시로 배가 고플 때는 계속 이거를 끓여가지고 먹었거든요. 근데 네. 이 요리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키포인트는? 칼을 쓰거나 그러지 않고 모든 걸 다 손으로 작업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끓였어요. 진짜 정성이 엄청나게 먼저 멸치 육수를 준비하고 육수가 끓는 동안 미역을 준비하는데요. 불린 미역을 하나 손으로 미역을 해주지 마세요. 진석 씨가 다 할 거예요. 정말 제가 일을 안 했나 봐요. 오래 걸릴까 봐. 산모가 먹을 거이니만큼 미역은 충분히 준비하고요. 메밀가루는 소금을 조금 넣고 물에 잘 풀어줍니다. 주르륵 흐를까 같죠?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메밀 속에는 사실은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루틴. 예, 그 성분이 네. 진짜 모세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몸 속에 있는 구진표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몸에 해독작용을 많이 하는 거죠. 육수가 끓으면 미역을 넣은 후 그 위로 메밀 반죽을 술술 얹어주면 모멀 조배기가 완성됩니다. 지석 씨 오늘 두 번째 네. 요리는요 네. 메밀 전병을 할 거거든요. 제주도 전통 음식에 전병을 붙여가지고 무쳐놓고 말아서 네. 빙빙 말아서 빙떡 있잖아요. 네, 맞아요. 빙떡. 네. 제주도는 그런 게 있고 네. 예, 메밀이 많이 나는 강원도도 있어요. 거기에는 총떡이라고 해가지고 총떡이요? 예, 거기는 뭐 이제 김치도 넣고 다른 여러 가지 넣어서 또 말아가지고 하는 비슷한 조리법을 가진 게 메밀의 고장인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네. 있는데. 반죽할 때는 소금을 넣어주면 좋은데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소금 넣고 잘 저어주는 게 네. 이 피가 찢어지지 않고 말아주는 반죽은 채로 곱게 걸러내고요. 전병 소로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녹은 김치와 고기는 기름에 볶은 후 나머지 재료들과 함께 섞습니다.
기름을 넣었나요, 안 넣었나요? 넣어야 돼요. 넣는데 최소한 넣어야 돼.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여기가 찢어져요. 여기 사이사이에 기포들이 생기면서. 네. 그러니까 기름을 넣는데 최대한 적게 싹 닦아내고. 전병은 빙떡 전병보다는 조금 도톰하게 지지고요. 꺼내지 않고 후라이팬 안에서 속을 채워줍니다. 그런 다음 돌돌 말아서 노릇하게 구워주면 메밀 전병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밀을 이용한 요리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네, 제주도는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가 들어간 종류의 국들이 있어요. 많죠. 몸국, 뭐 고사리 육개장, 네. 그리고 뭐 좁쌀볶국 네, 이런 거 다 돼지고기로 끓이는 국들이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꼭 메밀가루를 풀어가지고 농도를 걸쭉하게 해서 한 그릇 먹고 나면 이렇게 든든하게. 아, 그러면 그런 국들에는 메밀가루 자체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메밀가루가 사실은 뜨거운 것도 오래 보존을 하고 네. 그리고 입 속으로 넘기는 게 목 넘김이 굉장히 좋아져요. 향도 있지만 그리고 뭐 고기나 이런 누린내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진석 씨가 만든 거라 내가 네. 맛을 봐야 되겠죠. 엿도 잘 익었고 메밀이 네. 싹 뭉치기만 한 게 아니라 국물에 네. 싹 퍼졌거든요. 국물이 굉장히 부드럽고 간도 잘 맞췄어요. 교수님도 그러면 요즘 아드님을 출산한 다음에 이거를 많이 드셨어요? 아, 그럼요. 엄청 먹었죠. 친정 어머니가 이거를 네. 정말 서말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정말 질리도록 정말 그렇게 먹었어요. 제주도 일상에서 이거를 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우리 그 식문화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곡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 두껍긴 이게 확실히 두껍네요. 그쵸. 메밀이 제주도가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고 해도 예전에는 메밀을 일상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정말 네.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생산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드시지 않으면 네, 맞아요. 그러면 요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일상적으로 편하게 해서 드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메밀을 이용한 음식들을 좀 개발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어깨가 무거워지죠. 오늘 수확하고 가공까지 한 다음에 메밀 가루를 만든 걸 또 교수님한테 갖고 와서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제작해 주신 데니까 너무나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이사방에 쉬고 하는 데를 가져내면 신고. 교회인게 하나님 아버지 역 말고 할 거 아니? 아니 뭐야? 내가 오늘은 장시 할 거라. 커피 장시가 너무 시원하 이거. 안녕하세요, 삼촌. 안녕하세요. 아이고, 걔. 네. 걔는 이건 붕어빵 장시하는 거라. 네. 네. 저게 붕어빵 드셔보세요. 아따. 커요, 저희 거가. 이건 바닥 꿰기도 큰큰한 건데. 맛있다. 맛있어요? 그래요. 막 불닭 장시하랬는데, 이런 맛있다. 1일 사장님. 불닭장시 할 거 아니? 네. 네. 그리고 요거를 요 왼쪽 선에만 두 개를 껴주시면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난이 이 불닭을 어느 맛이나 좋아하는 줄 알았다. 옛날에 우리 저 외숙모 친정 어머니가 그 장에서 네. 불닭을 지정 오일장에서 볼아놔서 원하니 네. 막 어머니한테 이제 졸른 거라. 먹고 어머니, 나 구디강 상 먹은 걸로 찾을 아냐는 거라 돈이 시작해 돈 조금 빼기 넣으시는 게 막 네. 이젠 그 할머니한테 그걸 빌어 없앤 막 하나니 아 가져오셨어요?
지렁이. 네. 그거 그 소 떡구이 아죠. 어. 알로 불서망. 저기 이제 불떡을 지전 먹어놔서. 집에서요. 집에서. 그러면은 그거 보신 적이 있으시겠네요? 경향 계속. 팥 넣고 해가지고. 그 공정에 담은 거에 확 뒤집고 뒤집고 구멍이. 네. 펫 집고 설망 놓고 해요. 네 맞아요. 막 먹었어요. 아이고. 이제도 경향은 그때만 먹고 정했지만 지금은 막 먹을 게 하시게. 네 맞아요. 경해도이 풀떡이 제일 먹고 싶어. 보는 데를 봤다 하면 사야 돼. 아 붕어빵 무조건 붕어빵을.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판만 들어갈 자리만 만들어 주시면은 돼요. 됐어? 네. 그리고 팥을 이렇게 이걸 다. 네. 네. 많이 들어가요. 아이고 화형 들어가구나. 그래서 그냥 이거 덮어. 한번 이제 덮어줘야 돼요. 이걸로 덮어. 아니요. 이걸로 이불을 한번. 아 우유 또 덮어. 네 이렇게 조금 가려줘야 되네요. 아. 네 이렇게 이 정도 다 덮어. 네. 그다음에 뒤집어주고. 네. 뒤집어주고. 아이고 이거 어떤 안 떨까 닮아. 꽃. 이거 하형 놔진 거 아니까. 이 하형 놔져보란 이거지. 이거 나가. 아이고 곱다 그거 잘해줘. 네,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오늘 다 배왕 가살 까니가게. 네. 붕어빵 장시어제나면. 아이고 이거 KBS 방송국 앞이강 붕어빵 장실 넣까? 늙어가미니 밑강 탈에도 누게 부르지 않을 거고. 마장 요거 장시하는 게 제일 나삼 지거든. 호호허망 마장. 이거 생각을 잘했죠. 가서 배웠어요. 붕어빵 잘했죠. 잘했죠. 네. 이것저것 이 직업이 귀천 녀석 잘 풀리는 게 최고예요. 네. 디자인 쪽도 하고 해외 빈민가 해외 파견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하고 좀 다양하게 했었어요 일을. 별난 거 다 한번 보다 나니 이 풀떡 장식 못해져 니들 왔구나 이게. 아이고 세상에. 네. 조금 더 좀 주체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원래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했었어요. 커피 트럭 같은 거 바닷가에서도 경연역을 네. 시작을 했구나. 네, 네. 그래서 커피 트럭으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여기 마을 아니다 보니까 붕어빵을 너무 좋아하시겠다. 네, 해가지고 잘 생각했죠. 네. 네. 아니 커피만 하면 네. 붕어빵 사래 온 사람도 커피도 네, 사가고 커피 그리고. 사래 왔다면 붕어빵도 사가고 네네 그래. 네. 예, 저 그것들 무슨 한번 이리 털어줘야 버려 되게 네네 네. 여기다 놓으셔도 돼요 좀 약간 까몽이 예, 이슈로 건건 먹지 또해시네 예. 네. 딴거 하느라고 막 네. 태워 버렸구나 네, 언제 넣었어요 네. 아휴 이것도 떳떳했죠 떳떳해서 조카가 잘못한 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난 철저하게 계시래요. 하나도 안 켜. 네. 조카가 다 켜. 난 안 켜. 한 2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해서. 난 하나도 안 켜. 네. 조카가 다 켜 거지. 이거 더 먹어보라. 네. 배불러 이제. 배불러다 이거게 진짜. 원래는 제가 이제 탄 거를 작년에 다 먹었었죠. 타고가지고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어 네 그래서 네 처음 어정어난 막 탄 거 핫죽에 아이고 세상에 나 이거 몇십 년 만이고 이거 실패 오늘 풀떡 먹었죠 아 진짜요 한 열 서너 살에 이걸 경 먹었죠 열둘 열두 살 한 열세 살 아이고 형 보러 빌딩 살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디 살아불면 이디 장사허당 보면 돈 쓸 일도 없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벌긴 넣고는 나갈 때 넣어서. 네, 맞아요. 응. 그거는 넌 충분히 이거 큰 벌이야. 네. 야, 이거 더럭 먹으라 는데 네. 하다. 저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무도랑 버려도 살아. 어서 오세요. 8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찾아와 줘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이제랑 지져 삭혀잉. 네, 알아듣지 못해요. 네. 이제 지져 삭혀. 어. 이제 구우실 거라고. 어, 어. Don't cry, it's no man, not in front of me. Who got your dreams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예쁘게. 아이고, 곱다, 팝케이크. 생얼이시네. 오늘 생얼로 오신 것 같은데. 아이고, 아가씨가 생머리가 곱줌시. 생머리가 곱줌시. 생머리가 곱줌시. 이 친구, 내 조건들아. 신창 쪽이에요. 신창. 네, 이린 발창 쪽이고. 저는 사계. 사계. 저 벗이 없어요. 그 사장님이 유일한 벗이. 걔는 이리, 걔는 가지 말라, 걔 오늘. 이리서 먹고 이리 파치 나 막 파치 내와주마. 걔는 사장이란 망하던 흥하더니 나 만들어주마 파치로. 일일 사장님 파치 그냥 돈 받아주느냐. 삼촌 완전 잘 구우시는데요. 아이고 잘 구워. 나 프로. 삼촌 배운 거 바로 써먹어. 방송을 해댕기면 배운 걸 뭔 해봐서 헐게 막 하죠. 이번 나오는 또 드럼 치는 거. 드럼도 치셨어요? 어, 그 드럼은 나 집에서 하도 둥닥둥닥 해놔 하루만 봐. 방송국에서 허례 내분한 하는 걸로 알아서 지금. 죄송해요. 꼬리가 꼬리가 싫어요. 감사해요. 맨날 아프지 오셨는데. 마요. 네. 진짜. 네. 아유. 사장님 안 아파요. 저 붕어빵 너무 달라요. 농담.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아니 붕어빵 네. 하시는구나. 네. 이거 다섯 개만 주십사. 다섯 개. 다섯 개. 일로 기다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배워야 될 정도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오늘 정말 편히 조금이라도 편하네요. 아이고 난 도예여지. 난이 장시 오늘 잘 때엔 잘 팔아주고 해보난 막 짓거져. 끝나 버디시면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5천만 원. 가끔 심심하실 때 놀러 오세요. 오는 네가 오는 거 같아. 아이고 개매 말이야. 원래 제가 혼자 또 하다 보면은 손이 좀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아이고 충분히 정확을 알아. 근데 또 삼촌이 완전 이거를 맡아주셔서 이제 손님들이랑 원래 얘기를 못해요. 원래 너 부으면은 얘기를 못하는데 그래도 손님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제 친절히 또 해드릴 수 있고 해서 저도 오늘 너무 보람차게 일을 한 것 같아요. 삼촌 덕분에. 네. 나도 오늘 막 재미나게 했죠. 재미나게 옛날 생각하면. 막 재미난. 제가 시집은 안 갔지만 친정집에 간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좀 어머니가 오셔서 주방일을 도와주는 아이고. 느낌이랄까요? 네,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다, 어머니가 오셔서. 아니 네. 나도 어묵노릇 터진 막 오늘 부지런히 헌버도 아자보도 아니고 부지런히 해서 네, 제주도 온지멍에 이제랑 가젠이랑 말고 제주도서 뻥고랭이 옷으로 보러 빌딩 하나 세워라. 응원해 주시면 제주도 살만한다. 네. 노력하는 좋아요. 사람은 살만 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살만 안 한 거라. 몸을 내끼미니 입도 같이 쉬어사대요. 그냥 직업이 귀천이었다고 아무거라도 돌려들은 허민 벌어먹은 사는 거 못하면 이제 또 제자리로 돌아가사는 거 경하는 거라. 삼촌에게도 너무 좋은 추억이 되셨었으면 좋겠어요. 경어주게. 네. 아이고 네. 이거 추억대주게. 네. 네. 추억대주게. 평생 추억들과 담다 이거. 네. 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풀빵만 실컷 먹고 키워. 네. 이디 꼭 나고는 양 이디 비닐을 치고 그 형이 네. 올겨울에 막 얼지 않여 계시리 형 너무라이. 네. 바싹 얼계시리 마랑 덜계시리 형 올겨울 나라이. 네. 감사합니다. 착하다 착하다. 이젠 가커라. 네. 해도 다 떨어져시. 네. 어디서 오늘 잘 해줬죠. 가시면서 드시라고 조금 싸드릴 거예요. 아, 예. 네. 구워서 어느새 구워서 잘 해.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네. 장사 잘해요. 네. 지나가시면서 곁들러 주세요. 네. 몰라. 다음 달에도 와줄런지. 촬영지가 이제
되면 올 수도 있어요. 네, 근처 오시면 꼭 들러주세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해요. 감기 걸리지 말고 올게. 감자.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썼지만 남의 나비가 나의 미기 책에 이름 쓴 길이 오늘의 처음이야. 네.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일해요. 밉지 않냐 지금? 아, 오케이. 짠. 아. 이게 좀 식어야 돼요. 저도 좀 식을게요.